왓서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동향을 보면 충전기도 직접 고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액세서리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아이폰 12에 관련된 액세서리 중에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을 5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면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 이런 것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정품 실리콘 케이스. 카메라보다 높이도 높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잘 보호를 해줍니다. 스위치의 피팅감, 뭐 전체적인 퀄리티, 사과 마크,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 정식 케이스다 보니 맥세이프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실리콘이다 보니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거나 하면 상처가 바로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뭐 상처가 생겨요. 그래도 뭐 케이스는 케이스잖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립감도 좋아져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요건 나가서 봐야 돼요. 갑시다. 자, 두 번째 액세서리는 ESR의 맥세이프입니다. 차량용 거치대인데요, 각도 조절도 잘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건 역시 고정력이죠. 딱 아주 고정이 잘 돼요. 충전도 잘 되고 요렇게 딱 요렇게 딱 그냥 간편하게 갖다 대면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력도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집에서 사용할 땐 맥세이프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에서만큼은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신호 대기 때 잠깐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붙일 때도 간편하게 붙일 수 있고, 뗐다가 붙였다가 뭐 무선으로 막 징징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맥세이프 최대 출력인 15W를 지원해요. 그래서 충전 속도도 꽤 빠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죠. 얘도 한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 물론 무선 충전은 지원되긴 합니다. 얘도 충전이 되죠, 갤럭시도. 근데 붙어있지 않아요. 운전하면 떨어집니다. 전급하면 이렇게 막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액세서리란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흔들림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송풍구에 다는 그런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이게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치대. 자, 세 번째 삼성의 무선 고속 충전기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EP-P3100이란 모델이고요. 5V 2A, 9V 1.67A를 지원하는, 15W 출력을 지원하는 흔히 말하는 QI 방식의 무선 충전기고요. 충전 속도도 맥세이프와 동일한 15W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에 추천을 해드려요. 굳이 우리가 맥세이프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올려두고 충전할 수 있는 요런 게 가성비가 좋죠.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요. 5만원이 넘는 맥세이프보다는 무조건 요놈을 추천해드려요. 자, 그럼 벌써 네 번째인가요? 이 녀석처럼 삼성의 25W 고속 충전 어댑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충전 테스트를 한 적 있죠. 아이폰 충전 테스트. 그때 사용했던 고속 충전기와 동일한 제품인데요. 제가 이 녀석을 추천하는 이유는 애플 정품 20W 고속 충전기보다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얘가 5W 더 많은 출력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최저가로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애플 정품을 안 쓰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얘도 아주 충전이 잘 돼요. 사실 이것보다 저는 더 추천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베이서스의 65W 고속 충전 어댑터인데요. 사실 뭐 충전 속도만 놓고 보면 65W라고 해서 더 빨리 충전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폰은 20W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65W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죠. 여러 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케이블을 USB A 타입에 꽂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여기 꽂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꼽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콘센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맥북 에어도 충전이 가능해요. 이게 출력 65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쓸만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아이폰 충전 도중에 타 스마트폰을 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폰 충전이 중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어댑터입니다. 제가 다시 산다고 하면 220V짜리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국내 정발용으로 굳이 한 만원 2만원 아끼려다가 얘가 무거워서 좀 잘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약간 뻔한 악세사리인데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사실 악세사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저는 사실 아이폰의 만족감보다 이 악세사리의 만족감,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와 애플워치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요. 스마트폰은 갤럭시가 더 좋습니다. 저는 더 가볍고 더 크고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에어팟 프로와 애플워치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음 스마트폰도 아마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써보면 편해요. 네, 맥북이랑 이렇게 쓸 때도 편하고요. 뭐 음질이면 음질, 연결성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충전기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용 거치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